귀물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교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물심 이려. 정신과 무기가 하나가 되어 그러기 위해선 먼저 수계의식을 거쳐. 아, 예. 준비됐습니다. 수계의식을 통해 몸에 인을 새겨야만 정신과 무기가 하나 돼 무기에 정신이 스며들어 귀물을 베고 귀물에 반응할 수 있는 신물이 되는 것.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찌하겠소? 할 겁니다. 이날, 이날을 위한 길이라면. 이것으로 이제 야경꾼의 시작. 앞으로 험난한 길이 될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픈 소리를 듣고 더 많이 아픈 이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여 괴롭지 않는 날이 드물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될 겁니다.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 그들을 위해 싸우고 행동하고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인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움직임 그것이 바로 야경꾼입니다.